누가 먹어? 아니, 요걸 드셔보세요. 이거? 나는 여기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비린 생선 같아서 싫은데. 드셔보세요. 하나도 안 비려요. 더군다나 고등어, 뭐 난 저렇게 뽀쩍뽀쩍하는 생선 생분은 싫어. 드셔보시라니까 싫다 그러지 마시고요. 연세가 드실수록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건 많이 드셔야 돼요. 요렇게 해서 눈을 지금 감으세요. 그냥 그리고 넣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아니, 넣고 씹으시면 돼요. 와. 왜? 내가 먹어볼까? 딱 우와. 맥도 한잔 하실래요? 왜요? 술잔 술잔 싫어. 드셔보시지도 않았잖아요. 먹어보면은 써. 그렇다고 어디 가서 연애할 때 술 안 먹었어요? 아니 그 저기 장인도 술을 안 먹는데 내가 먹었어. 저기 그 친정 그 권신에는 술 잘 먹잖아요. 나는 그 권신에 술 먹는 게 싫어서 술 안 먹는 사람한테 결혼을 했다고.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. 많이 먹는 건 안 좋지만 조금씩 먹으면 맛있는데. 그 맛있는 사람이 먹어봐봐. 맛없는 사람은 안 먹을 테니까. 에이, 혼자 먹는 술을 누가 먹어요? 같이 누도 대장은 해줘야 먹지. 그럼 강병이는 해주나? 잘 먹어요? 그 함식을 치는 걸 가서 그래. 저는 한 번도 술을 먹인 적이 없어요. 아, 어디서 배웠어? 얼마나 드시길래? 친구들한테 배우더니 맛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저녁에 저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고 오면 맥주 한 잔씩 지갑 꺼내놓고 먹자 그래요. 나는 안 먹어본다고. 아, 먹지 말라 그랬는데. 오늘 오랜만에 사이랑 이렇게 좋은데 조촐한 데 왔는데 응? 한 잔 드셔보시죠. 나 혼자 먹으라고 하면 무슨 맛으로 맥주를 먹어요. 맛있게 들었네. 맛있게요? 우리 장모님 역시 사이 맛도 잘 들어요. 아이고 백년 손님인데 내가 대우는 못 해주나마. 그렇죠. 그,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, 그죠? 사주는 거는 먹어야지. 네. 그거 아니지, 얘가. 네. 얘가 아니지. 맥주 좀 주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니, 이걸 지금 다 먹으라고? 아니, 조금만 드셔보시라고요. 자, 맥주 왔으니까 드셔보세요. 아유, 이거 아닌데. 맥주 왔으니까 건배를 좀 해보시죠. 아이고, 병년 3년 고마우네. 좀 드셔요. 드셔보세요. 내려놓지 마시고. 아니 근데 술에 대한 예의를 참 모르네. 예, 좀 드셔보시니까. 딱 부추긴 그냥 먹어야 되는데 내려놓는 게 아닌데. 예. 맛있죠? 사이다 맛이 나네. 사이다 맛이 나네. 그러니까 드셔보세요 자꾸. 이거는 사이다로 탔나? 아, 그러니까 사이다 안 타도 제대로 된 맥주예요. 그냥 드셔보시라니까. 근데 이제 싸한 게 그냥 드셔보시라니까. 사이다 들어간 것 같아 한만 해도. 아니, 드셔보세요. 맛있긴 맛있나 보다. 잘 드시네요.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지고. 맛이 괜찮네. 나 이거 맥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마셔보라고 그랬는데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자기 찬 게 목도 그때 말랐죠. 그래서 사이다 맛도 나고 시원하고 맛있어서 꿀꺽꿀꺽 마셨죠. 술을 마시면 술 마시기 전과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럼 그런 즐거움도 있었다는 거죠. 모르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. 안 해본 걸 해서 느끼는 재미를 조금 더 많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래도 사회 와서 밥 사주니까 좋죠? 특히 일식을 사주니까 더 좋으래. 근데 스마트폰 값이 너무 비싸갖고 밥값을 내려니까 조금 아까운데요? 아유,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내가. 아이고. 내가 아니 그러면 뭘 맛있는 걸 사주는데 사준다는 건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사주는 거지. 아니 그러려고 먹고 왔는데, 나서 그러려고 왔는데 아니 먹고 사준다고 그러고 이것도 좀 비쌀 텐데 스마트 값이 다 비슷할 텐데 이게 싸고요. 스마트 값은 되게 비싸요. 스마트폰 99만 원이래. 뭘 아까 55만 원인가 그랬네. 아니 99만 원이래. 아니야.
55만 얼마라는 건 또 뭐야 그러면? 할인해서. 아, 결국 그렇게 샀잖아.